나는 없죠. 오늘 할 일이 없죠. 그제 뭐 하더니 nothing을 더 꾸며줘야 되겠다. 그럼 doing으로 꾸며주는 게 아니라 뭘 꾸며줘야 돼? I am nothing to do로 꾸며주지. to 정사의 형용사용법이라고 하지. 명사를 꾸며주는 거. I am nothing to do. 그치? 그 다음에 2번은 존의 계획은 모두 그 모든 돈을 저축하는 것이죠. 뭐뭐한 것이라고 하면 보호지. 보호로 쓰려면 세이브들은 보호가 아니죠. 이 세이브는 송태이가 마련되고 뭐라 해야 돼? to 세이브죠.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보호죠. 그 다음에 3번 툴을 써야죠. 나는 기쁘죠. 왜 기뻐? 너에게 이 좋은 소식을 말하기도 기쁘죠. 어떤 감정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 들어가는 거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습을 좀 해왔구나. 좋아, 좋아. 네. 다음에. 우리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 네. 해볼까요? 불러볼래? We. Got이라고 하자. 과거니까. Got angry. 화난 이유. To hear the word. 네, 그 말을 듣고 화난 거. 이유, 원인. 그들 한국을 보고 싶어 한다. They want to learn 한국어, Korean. 그죠? 이렇게 된 거죠. want의 목적으로 쓰인 to요. 그 문제를 푸는 것도 쉽지 않다. 가지고 쓰는 거거든. it. 쉽지 않다 먼저 나와야죠. it is. 쉽지 않다. not easy. 쉽지 않죠. 뭐 진짜 좋을 써야죠. 뭐 하는 게? to solve the problem이죠. 네, 이 가주어, 투이야 진짜 주어. 너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니 지난밤에? 근데 나 일찍 자고 몇 시에 했어? 라고 하면 I went to bed early. 일찍 잠지. 몇 시에 했어? at 10. 맞아? 뭐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하여니까 to get up early. 좀 기네. 그치? 나는 잠자리 들어서 일찍 뭐하기 위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얼른 빼자고 있으면 얼른 두 번 나오니까 그치? 두 번까지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뭐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그치? 네,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너 나를 보기 원했었니? 너 시간이 가지고 있어? 나 너에게 할 말이 있어 하면 I have 가지고 있어. 뭔가를 가지고 있어. I have something 뭔가를 가지고 있죠. 꾸며준 게 있죠? To 너에게 말할 tell you 나 너에게 말할 뭔가 가지고 있어 꾸며준 거고 형용사용법입니다. 네, 다음에 1번 우리 말과 의미가 같도록 주어진 말을 알맞게 배워라 완전 문장 쓰시오. 네이트는 일제라고 해서 매우 기뻤다. 네이트 was 행복했다고 먼저 나와야 되겠죠? was so happy. 너무나 행복했죠. 뭐뭐 해서 이유를 써야 되고 뭐 해서 to get 투부정사 동사가 나와야 돼. to get a job. 그렇죠? 네이트 그 문장을 정확히 읽었는데 알맞게 배열하라고 하고 있어. 문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Nate was so happy to get a job.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나의 엄마를 돕기로 약속했다. 네. I promise to help. 약속했죠. 뭐하기를? My mom.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요. 나는 운동하기 위해 체육관에 갔다. Promise to 라고 해야 되나? Promise to가 맞겠다. 그치? 약속했다니까. 그녀는 운동하기 위해 체육관에 갔다. She 갔다. Went to gym. Went to 하나, 둘, 셋. The gym까지 써야 된다. Gym. To exercise.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나가겠지? 네. 너의 꿈이 뭐니? 근데 나의 꿈은 내 가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My dream is to, 오만 것이다니까 보호가 써야 되고요. To be a singer. 가수가 되는 거야.
4번 거짓말하는 건 좋지 않다. It 가지고 쓰고요. It is not good. One, two, tell lies. Tell lies. 이 가주어, 뒤에 진짜 주어. 다음 글에서 틀린 걸 찾아 발에 붙여 쓰시오. 네, 뭐가 틀렸죠? 원트는 투 명사를 목적으로 써야죠. 그래서 원, 투, 비,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는 피아니스트를 원한다, 미래. 이렇게 나오죠. 네. 6번으로 하겠습니다. 경복궁은 방문하기 좋은 장소이다. 경복궁 is, is a good place. Place, 좋은 장소. To visit. 방문하기 좋은 장소죠. 그 다음에 그 궁궐은 구경할 만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The place, palace has many things to see. 계속 뒤에서 꾸며주는 것들이고요. 사람들은 웹사이트를 방문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묘하게 얻기 위해서니까 to를 써야 되겠죠. To get more information. 오묘하기 위하여. to 동사의 목적에 해당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꾸며주는 거, 꾸며주는 거, 목적.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음에. 1번.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틀린 건 하나 찾기 뭐가 틀렸죠? To keep it. 이시 가짜 주니까 진짜 주를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우리 약속을 지키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이번에 틀린 거 하나는? see. To see죠. to 형사는 to 다를 원해야 돼?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죠. 3번도 아까 나왔던 거네요. 3번 뭐가 주셨습니까? want는 목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to 형사가 필요하다. to sing. 그다음에 4번.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어떤 시간? 몇몇 휴식을 취할 시간이죠. 타임을 꾸며줘야 되네. 게시 아니라 뭐야? 뭐가 필요한 자리야? 투 게시 필요한 자리지. 그치? 근데 몸무하기 위하여잖아. 몸무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뭐야? 투 해보죠. 그치? 우리는 레스토랑에 갔다 저녁을 먹기 위하여. 또 하나 또 있네요. 두 개 쓰라네. 갔다니까 내가 일단 투 해보 써야 되고 웬트. 웬트 써야 되겠네요. 여기다 하나 더 써야 되겠네. We, he needs time to get. 여기까지 두 개 써야 되겠네. 됐지? 위에도 두 개였나? 여기 한 개.